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팠고 슬펐습니다. 가족 전체가 이제 걸린 경우도 있었고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걸렸지만 나머지 구성원들은 다행히 안 걸린 경우들도 있었어요. 제 주변에도 보면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부부 중에 아내가 좀 심각한 상태여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고요. 남편은 아내보다 조금 심각한 상황은 아니어서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입원 치료를 마치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돌아왔는데 이 남편은 아내를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자, 현지 시간 26일 플로리다 포크 카운티에 사는 여성과 남편 란, 리사와 란 이 부부인데요. 코로나 19,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리사 아내는 좀 이렇게 숨을 쉬기가 힘든 상황에 맞닥뜨립니다. 그래서 건강이 너무 악화가 돼서 병원에 가서 8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내가 어느 정도로 아팠냐면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이 코로나 걸리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프다고 하는데 이 리사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남편은 이 아내랑 달리 조금 상태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어서 집에서 애완견들을 돌보면서 자가격리를 했어요. 둘이 떨어져 있었지만 맨날 이제 화상통화 뭐 휴대전화를 통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뭐 그랬는데 어느 날 남편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휴대전화 충전이 잘 안 되나 고장이 났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한테 연락을 해요. 리사가 남편이 지금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데 연락이 안 된다, 혹시 잘 있는지 알아봐 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경찰이 가서 체크를 했는데 괜찮았대요. 남편이 걔들하고 같이 잘 있다 이렇게 경찰이 확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에 집에 이제 돌아왔잖아요. 8일 동안 치료를 하고 돌아왔는데 여보 여보 하고 왔겠죠. 그런데 남편이 침대 위에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상태가 악화돼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개들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아내분은 굉장히 충격이 컸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이 남편이요 코로나 19 합병증으로 숨졌다 이렇게 사인을 밝혔는데요. 이 리사는 자가 격리를 남편이 하는 동안 입원 치료를 받고 왔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코로나를 이겨냈으니까 희망적인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이렇게 숨져 있는 모습을 보고서 굉장히 절망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부는 둘 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대요. 대신에 항상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도 철저히 했었지만 결국 이렇게 남편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코로나 백신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대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난 후에 백신을 맞아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접종을 서두르지 않아서 혹시 남편이 이렇게 죽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몸이 조금 좋아지려면은 9월 정도 지나야지 완전히 회복이 돼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데 회복이 조금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빨리 재빨리 이 백신 접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어떤 말을 전했냐면요. 여러분한테는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달라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현재 페이스북에 남편의 장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 운동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아직 백신 맞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서둘러서 맞으셔야 될 것 같죠?